운영전 건강도 안녕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이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양쪽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임금이 어느 쪽에 주무실지 몰라요. 안에 구조는 우물정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임금이 주무시고 밖에서는 지민상구 이하는 거죠. 잠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주무실지 몰라요. 자, 왼쪽이 보니까 연생전이라는 건물이 있죠. 그럼 이쪽은 딱 봐도 성자가 있죠. 성자 연생 경성 생성이잖아요. 자,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룬다. 딱 항상 그런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 안에 쭉 와서 오시면 쭉 가운데 오시면서 보니까 뭐가 없죠? 나무가 없죠. 자, 우리는 궁궐에 이런 사각형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나무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모난 사각형에 나무 목자 있으면 뭐가 되죠? 살짝 불안한 목자가 되죠? 그러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 나무가 있으면 자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항상 모든 것은 왕의 안전을 위해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에 들으실지도 모르고 이런 거 하나 저 안도 가서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관세가 필요 없죠. 왕은 다 알아서 만들어 가져오는 거죠. 자기 집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세관세가 있으면은 혹시 그 안에 흉기를 숨겨놓을 수도 있고, 혹시 임금님이 어떤 그 후궁과 오늘 잠을 자야겠다 싶으면은 어떤 뭐 궁이랑 자야겠습니다. 궁에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사기에 그냥 가서 뭐 아양도 떡이 되지만 말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리고 미리 그 진유상궁이 가서 검사를 합니다. 시킨 다음에 비단으로 똘똘똘 감쌉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그대로 데려왔다가 그대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오직 생산이 목적입니다. 그냥 생산이 목적입니다. 배를 잇는 것만이 목적이고, 사극에 보면 막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극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궁궐에 많이 오시는 것도 사극 많이 보시는 건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 되게 좋은데, 공부하듯이 딱 앉아서 저분을 보지 마시고 옆에 뜻다가 누워서 리모컨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다 그냥 보고 오시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관심만 가지시고 공부는 정확한 책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 건물을 보니까 앞에 후회가 있죠. 이렇게.